전문가의 시선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그래도 코스피, 뭐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장 초반 비교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장의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미국 시장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하락은 예견이 됐었는데요. 근데 예상보다 적은 그런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더 긍정적인 부분은 하락폭이 또 줄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11포인트 굉장히 좀 이 하락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안에서 수급적으로 좀 살펴본다라면은 뭐 외국인이 지금 한 85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1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 금액이 한 11시 반 정도 이후에 외국인은 조금 늘었는데 기관은 유지가 되고 있는 정도 수준.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는 크게 악영향이 될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또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시총일이 에코프로비엠이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상당히 좀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버텨준다라면은 이 시장 자체는 오후장에 낙폭을 늘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낙폭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왜 이 하락이 적냐, 제한적이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좀 더 좋거든요.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이 국내 시장의 하단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더 좋은 시장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믿을 건 뭐 실적밖에 없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렇다면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오후장에 조금 전략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오후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하락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폭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적에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1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자동차들이 있겠죠. 굉장히 좋은 완성차, 기아, 현대차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실적 개선이 확실히 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이 1분기는 좋지 않았었는데 2분기부터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좋아지거나 크게 나빠지거나 이 변동성이 매우 좀 작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종목별로 실적 보시면서 종목별 대응이 좀 더 중요한 시장이 국내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FOMC가 이번 주에 있죠. 금리 결정 이후의 시장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금년 들어서 있었던 금리 결정들 이후에는 시장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모습들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이후의 시장도 뭐 좀 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식 부장님께서는 지금보다 우리 시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면 좋겠다. 특히나 자동차와 건설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